안녕하십니까. JSM 마입니다. 와. 일단 여기는 지금 저희 3집 블랙스 자켓 촬영 현장. 저는 언제나 always 첫 번째 순서라서 벌써 끝내고 잠깐 여러 비하인드 컷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컬러 렌즈를 껴봤어요.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색으로 영상 해봤고 해서 뭔가 파격적인 변신을 해봤으니까 저희 TSR 매드코에 저도 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백 준비 열심히 하고 노래도 열심히 하고 외부 컨텐츠 같은 것도 새로 찍게 돼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컴백 때는 팬분들이 좀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찍겠습니다. 오늘 자켓 촬영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뭐 그냥 나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멋있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오 의상이 굉장히 힙해요. 길고 너무 좀 커요. 저는 약간 컬러풀한 유치원생. 유치원생 이런 거 안 입어. 너무 귀엽잖아. 노란색, 빨간색, 핑크색. 근데 정말 생각도 못해보. 이거 뭐야? 아 이거 귀걸이 해주셨습니다. 예쁜 걸로. 어떻게 근데 이게 진짜 무거워요. 저는 움직일 때마다 약간 사회가 무거워요. 여기 보시면 디테일 보여주시죠. 옷 있고요. 옷 있고 다 있어. 멤버들 다 있어. 레오 이쪽에 있네요. 야, 꽤 무겁겠다. 우와. 아무래도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촬영 힘내서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이따 봐요. 안녕. 안녕. 쉬고 있습니다. 네. 촬영하셨나요? 지금 어디 감히 팬들 다 내려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집어줬거든요. 맞으셔. 그리고 네. 저희들 착합니다. 셔츠 위에 셔츠 입으면 네! 뿜! 저희가 데일리어스를 촬영하고 있는데 MC로 이진호 선배님과 강남 선배님이 나와주셨는데 기회가 되면 선민이 형이랑 저랑 보내주세요. 당첨. 진짜 재밌겠다. 네,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 나 지금 한 다섯 번째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여러 사람이랑 많이 찍었어. 말보다 행동. 행동. 운이 이제 일단 편집점, 지금 편집점 딱 드린 거예요. 하나, 씩 하면서 이제 막 두근 플렉스 플렉 따다다다다다다 이제 그런 거 나오면서 이제 딱 촬영한 거 착 찍으려고. MLD 스타일 편집점. 네. 자, 그러면 플렉스 자켓 촬영 현장 함께 가보시죠. 다 꽉 잡아 난 시작도 하지 않아서 각 잡아. 이건 됐다. 이건 뭐 이건 됐다. 이건 안 되면 이건 네, 지켜볼 거예요, 피니. 레오 씨, 누구세요? 인터뷰 하시겠습니다. 아, 예, 저요. 채널 오픈했습니다. 앉아보세요. 네, 딱 여기 기습질문. 케빈이 이미 달려있어요. 네. 케빈이 입이 물고 어떤 포즈예요? 케빈이, 케빈이. 케빈이. 어디요? 불표정 할 거예요? 그 저를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문. 그거 살짝? 아니, 살짝. 누워요. 아, 콜라도 있어요. 다 먹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컵남다 이런 거. 네, 그쵸. 네.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따라따따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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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겁게 봐주신 나홀 편집점 잡지마 나홀로 케빈. 아, 내일 컨텐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난 보다 빌 Hey guys, get ready for this.
team match Sunday. Can I go my pull big sun down? T-boys might be shut down. Open up, got a funny thing. The motuga, right to ya cool, make in a match, then I can reach him, I saw the tack of pull on a mirror and (웃음) 이것도 찍어주실래요? 제로스이 한 장 더 찍어주세요 작가님. 네, 지금 여기는 Before Sunrise Part 3 플렉스 자켓 촬영 현장. 예, yeah, I'm Noah. 이 헤어가 사실 그 원래 헤어 시안이 이게 아니었는데 급하게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샵 선생님과 같이 의논해서 한 합자. 그리고 입 피어싱 입술. 많이 무서워하지 말아요. 뭘 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 입었습니다. 애들이 피곤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과정이 있어요. 장시간 녹화를 하거나 촬영할 때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딱 피곤해질 때 첫 번째는 막 텐션이 높아져. 애들이 막 말이 많아지고 아무 소리나 하다가 이제 진짜 텐션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돼요. 애들이. 저도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싸워지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가 온 것 같은데 다시 정신 차리고 펜션 타고 그 사이라고 이 파이 됐으네. 그 사이라고 그 사이 또 안 좋은 거 하셔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거 가르쳐줘요. 아니 현들도 똑같아요. 저희가 다시 맞아. 우리たちは 2つ目 의상で 撮影を始めるところなんですけど今回は 일본 못하죠? 약간 일본 못하는 것 같아. 카일이랑 무사시가 일본어 좀 못하는 것 같아. 올려놓아. 일본어를 할 때 약간 한국어랑 일본어 체인지가 좀 느린 것 같아. 일본어는 잘하는데 체인지가 좀 느린 것 같아. 아니 그 약간 맞지? 있어요 그 스위치가 좀 느낀 스위치 있어요. 한국 할 때는 한국어 그러니까. 일본어 할 때는 일본어 스위치가 이렇게 켜져. 자 믹스커피 진짜 잘 타요. 진짜 많이 진짜 잘 타요. 건우가 만드는 게 신기하게 진짜 달라요. 제가 이거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종이컵에 타, 종이컵에 우와. 타는 법이랑 그냥 컵에 타는 법. 와 진짜 행복하다 나 지금 진짜 행복해. 아 왜냐면 지금 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배가 너무 고픈 상태. 아 진짜 지금 그래서 저희의 최애 치킨 중에 하나인 슈프림 아니 뭐지?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을 먹으러 아니 뭔 소리야. 자 계속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진짜 연습도 힘들지만 저 진짜로 다이어트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 진짜 커피가 진짜 행복해. 와 짱이요? 아, 아 진짜 좋아. 우리 팬분들 우리 애들바이스 멤버이스 삐아 안녕하십니까 대기사 유지료입니다. 제로씨 이번 머리가 굉장히 극적이시던데 네. 이번 머리에 대한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일단 이번에도 이렇게 작게 했는데요. 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제로씨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한번 포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플렉스는 약간 재밌는 와 진짜 멋있네요. 앞으로 우리 제로의 활약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오케이. 어, 고생했습니다.
굳이는 너라자는 거든 어쩜 우린 밟을수록 커진지 기죽지 않고 퍼진지 두들려 타고 올라가오는 그 너의 자물로 서라 절대로 굽히지 않아 날개 핀 방황들은 전부 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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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시죠? 모두가 다 힘들어요. 우리가 조금만 조금씩 마음을 모아도 그렇게 이겨낸다면 멈춰! 빨리 집에 갈 수 있어. 드디어 저희 오늘 이렇게 플렉스 캐 촬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축하했습니다. 되게 저희가 플렉스를 준비하면서도 되게 저희한테도 강렬한 노래였고 또 저희한테 되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던 노래였는데요. 그리고 우리 에델바이스들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빨리 이 노래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앨범에 실릴 저희 자켓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머리도 이쁘게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언제 만나고 싶어요. 굉장히 많이 파격적인 스타일 변신과 또 이번에 자켓 촬영 사진을 보시면 알겠는데 밝은 컨셉트 사진들을 찍고 그래서 우리 에델바이스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컴백해서 우리 에델바이스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아수라발발파 그리고 엑시스트에 이어 플렉스까지 많은 사랑 주면 너무 감사하겠고 정말 멋있는 무대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둘, 셋! 나인 보이스 오브 힐! 지금까지 이틀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델바이스 안녕.